초롱이네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상했던 화재에 무엇이 있는지 아침에 좀 긴밀히 살펴봤거든요. 아, 근데 처음으로 깍지벌레가 다글다글해요. 아우, 제 온몸에 이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노폐라는 40배 학대하는 현미경으로 봤더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번 서서히 한번 줌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깍지벌레가? 제가 장마 전에는 물을 좀 마디게 줬거든요. 다른 분들이, 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 화재는 물을 좀 많이 줬고 건강해요. 그런데 이쪽은 반대편 베란다에 있었고, 비닐로 덮어놓고 물도 좀 많이 안준 편이었거든요. 장마 전에도. 확실히 물이 적으면 깍지벌레가 생긴다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군생을 하네요. 야, 여기 호텔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예,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제가 미리 뽑아놨거든요. 뿌리 상태는, 예, 건강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목대 주변을 다 갉아먹네요. 그래서 처참하게 아이가 네,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다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이거 굉장히 예쁘게 제가 하남 다육농원에서 들여왔던 건데, 예, 이렇게 처참하게 깍지벌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친구들도 살 가망이 없죠?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현미경, 요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희 화재에 깍지벌레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마 이후에 아이들이 예, 순환을 겪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다른 친구도 한번 뽑아볼까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우, 뿌리는 굉장히. 와, 뿌리가 이렇게 건강해요, 뿌리는. 여러분. 뿌리는 이렇게 건강한데, 여기에 과연 어떤지, 이거는 살수 있을지 못살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목대, 여기를 이렇게 공격하네요. 목대 주변을. 뿌리 보세요. 뿌리는 이게 2월부터 키웠던 친구라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뿌리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얘가 성장의 다가 아닌 것 같죠? 아, 순환이에요, 순환. 역시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뽑아보겠습니다. 우후. 예, 뿌리가 아주 굉장히, 근데 벌써, 예, 이렇게. 뿌리는 굉장히 건강한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끈덕끈덕, 예, 거미줄처럼 이렇게 쳤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예, 뿌리는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역시, 목대를 이렇게 고사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액을 다 빨아먹고, 아이가, 이렇게, 예, 뿌리는 가라하고, 자기들이, 예, 요두 친구는 한번 뽑아볼까요? 이 친구도. 예, 뿌리는 건강하고, 요 친구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 아니네요. 이 친구들도, 예. 한번, 예. 이렇게. 한번 요거는 약을 쳐서 한번 말려볼까요? 약을 쳐서 말렸다가. 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뿌리도 건강하고요. 뿌리도 잘라봐야 되는 건지.
예, 이렇게 이거는 한번 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쳐주면 이렇게. 여기 겨단이네요. 이건 뭔지 몰라도. 이 친구들을 한번 제가 살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친구들. 여기도 목대가, 여기는 아직, 여기도 글쎄요. 살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 예, 떨어졌어요. 못 살겠네요. 여기 요 친구는 한번, 이 친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 상태랑 보고, 약을 쳐서 말렸다가 되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건강한 화재와 저희 집에 깍지벌레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다육이 생활이 예, 녹록지가 않네요. 여러분, 나중에 화재 요 남은 거 예,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초롱이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